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Space Speakers 컴필레이션 앨범 Cosmic 앨범의 수록곡이자 방금 뮤직비디오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Tollibur 저스타티가 함께한 Forget About Her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올라왔어요. 지금 11시 21분인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시 11분인가? 13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이 곡을 앨범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Space Speakers Cosmic 앨범 괜찮더라고요. 새로운 실험적인 시도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앨범이라고 봤어요. 기존의 베트남 힙합, 뭐 R&B 이런 음악에 비교를 한다면 말이죠. 제가 이 Cosmic 앨범에서 주목하게 된 거는 뮤직비디오가 가장 눈에 띕니다. 독특한 연출, 앞에 뭔가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술적인 연출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시 말하면 뮤직비디오에 많은 돈을 쓴 것 같은 굉장히 힙하고 감성적인 연출이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그 월 프리미어 된 거를 봤는데 야, 이번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이제 저스타티의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랩비엣에서 어떻게 보면은 심사위원으로서 보고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막 저스타티가 이제 개인 뮤직비디오로 막 좀 프로모셔널한 송들을 보면 뭐 좀 대중적인 음악들을 많이 이렇게 업로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진지한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곡이자 뮤직비디오예요. 특히 가사가 정말 인상적인데 가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톨리버와 저스타티가 함께한 Forget About Her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이 목소리가 되게 청아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여자 보컬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곡도 톨리버가 만들었잖아요. 사실 요즘 유행하는 R&B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좀 유니크한 것 같아. 아, 이 장면 제가 월 프리미어 하면서 볼 때 이 장면이 되게 멋있었어. 나는 무슨 유럽? 뭐 프랑스 약간 이런 곳인 줄 알았어요. 되게 흑백으로 보여지는 이 뭔가 유럽풍의 건축 양식들? 되게 멋있어 보였어. 제가 가사 해석하면 보니까 이 곡의 어떻게 보면은 주된 매개체는 비인 것 같아. 비 오는 날 이별을 한 어떤 남자의 가사? 멜로디는 되게 막 베트남 느낌? 오리엔탈적인 그게 있어요. 근데 연출이 너무 감각적이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고급 부티크 호텔 같은 시설들이 보이니까. 와, 여기 저 이 바이올린 키는 장면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압권이었어요. 여기가 저는 좀 전율적이더라고. 톨리버 대단해요. 진짜 곡을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참 고급스럽게 만든다. 촌스럽지 않게. 아, 와. 굳이 얘기하자면 진짜 2000년대 R&B 느낌인데 너무 올스쿨하지가 않아. 들어보면 제가 왜 가사 얘기를 아까 했냐면 그 훅에 나오는 가사 첫 줄이 저를 되게 흥미롭게 만들었는데
그 비가 내리면은 내 어깨를 적시지만 이별했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씻겨줄 거야 하는 내용의 가사가 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뭐 사랑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진리 같은 어떤 생각들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위트 있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위트 있는 가사였기 때문이었지. 저스타틴은 뒷모습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스타티 목소리가 저는 되게 좀 부드럽고 서정적인 것 같아요. 수빈의 목소리도 서정적이지만 저스타티도 또 다른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서 곡이 섬세하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뒤에 또 피아노 치고 있는 털리버. 뭔가 이렇게 근접한 장면으로 이렇게 뭔가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예술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 자, 이 뮤직비디오, 뭐 음악, 뭐 컨셉 이런 거 다 보면 이 레이블이 만드는 음악이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는 거를 계속 느끼게 하는 것 같아. 고급스러워. 진짜 연출 하나하나가 되게 예술적이다. 이 앨범, 제가 아까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앨범 전반적에 깔려있는 느끼는 딱 한 가지는 섬세함이에요. 이만큼 섬세한 터치가 있는 앨범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섬세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퍼포머들, 뭐 저스타티 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이 여기에서 노래를 부를 때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섬세한 느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곡들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뮤직비디오도 예술적인 무드를 더하는데 한몫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 곡이 다 마음에 드는데 더욱더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었던 기폭제가 되었던 거는 바로 중간 간주에 나왔던 그 바이올린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사실 이 곡을 잘 들어보면 뭐 리듬감이나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뭐 2000년대 R&B를 많이 생각나게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오스쿨한 무드를 좀 더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톨리버가 만드는 어떤 그 비트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천재적이고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전혀 촌스럽지 않게 음악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빈 이런 아티스트들과는 다르게 뭔가 멜로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베트남 로컬 느낌이 좀 강하고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또 강해서 굉장히 또 이채롭게 느껴졌다는 거.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 스페이스 피커즈라는 레이블은 단지 귀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아트워크를 많이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베트남 아티스트들이 표현하기는 어렵죠. 스페이스 피커즈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